지난 에피소드에서는 우리가 리스너블 컨슈머, 다른 말로 하면 어버저버블리, 어버저버블 컨슈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버저버블리 이만큼이죠, 그죠? 어버저버블. 어? 아니네요. 얘는 어버저버입니다. 어버저버. 가 되고, 그리고 어버저버블은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은 이게 어버저버블이 되겠죠? 어버저버. 이전에 알고 있던 어버저버블과 어버저버 메커니즘이 그대로 펑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복사를 좀 해서 이번에는 풀러블 한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죠. 요거는 주석으로 처리해 놓고 밑에 부분 풀러블. 풀러블이 되는데 풀러블로 되면은 이건 RxJS가 아니라 LxJS거든요. LxJS. LxJS가 뭔지는 한번 구글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풀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 텐데 요걸 기존의 이 리스너블 방식을 가지고 풀러블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싱크에서 타입은 0, 1 혹은 2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입이 0가 되었을 때 데이터를 토크백스에 요 데이터 받는 거 얘는 누가 주나요? 소스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소스가 줄 것을 하나 더 적어놓을까? 얘가 consumer입니다. consumer. 근데 소스가 줄 것을 이렇게 set timeout이 아니라 이제는 set interval로 한번 바꿔줘보죠. interval에서 토크백에다가 2를 주는 것이 아니라 1을 주는 거죠. 시간은 1초. 그죠? 그러니까 서로 인사 핸드세이크를 한 다음에 요 토크백에다 1을 땅땅땅땅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이 2가 되면 clear interval로 바꾸지 되겠죠? clear interval 핸들을 clear interval 그죠? 달라진 건 딱히 없습니다만 뭐가 달라졌나요? 이번에는 토크백 전달받은 것 데이터로 전달받은 것에다가 1을 던져놓는 거예요. 1을. 이 토크백 이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거.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냐는 거죠. 그거 나타나는 장소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서 처음에 핸드세이크 한 다음에 싱크에게 토크백을 던져줬었죠, 그죠? 이 토크백을 다시 한번 우리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적을까요? 만약에 if 여기다 적을 게 아니라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게 제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리턴입니다. 그리고 그죠? 그 외에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토크백을 던져줄 텐데 set interval은 여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제 set interval이 싱크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싱크로 넘어갔으니까 이 부분 아예 통째로 다 지워버리죠. 그죠? 싱크 데이터, 싱크에다 토크백을 할 텐데 여기다 토크백에다가 좀 담아줘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뭐라고 담아줄까요? 만약에 토크백에 우리가 지금 싱크에서 받는 것이 어디 있나요? 싱크에서 토크백을 받는 것 요 1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1을 던져주거나 혹은 토크백에다가 혹은 2를 던져주거나 하게 될 텐데 토크백을 여기다가 2를 던져줘도 되겠네요. 클리어 인터벌 핸들 해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토크백에다가 2를 던져주는 것도 좀 넣어볼게요. 토크백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토크백은 마찬가지 또 펑션입니다. 타입과 데이터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여기서 만약에 if 요 타입이 여기 제로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타입은 절대로 제로로 받을 수 없습니다. 타입 can't be 제로. 왜 그래요? 제로는 여기서 끝난 거고 그렇죠? 토크백에 던져지는 것은 조금 전에는 2였고 지금은 1이었죠. 1로 바뀌었잖아요. 1 아니면 2예요. 그죠? 1 아니면 2입니다. 절대 제로 될 수 없다는 거. 요즘도 참조하시고 만약에 타입이 1인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고 그죠?
만약에 타입이 2인 경우 또 뭘 어떻게 하면 되겠죠? 1이 아니면 2니까 그죠? 자, 1인 경우에는 console.log에서 hi jupiter hi jupiter 던지는 것 하고, 만약에 2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인 경우에는 요걸 그대로 가져왔어. 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2를 던져주는 거죠. 싱크에다 2를. 좀 헷갈리지 않나요? 좀 헷갈리죠, 그죠? 근데 자세히 천천히 한번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쨌거나 0과 1과 2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제로가 있는 것은 소스의 타입의 제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이때 타입, 이때는 should be 제로입니다. 반드시 제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여기선 타입은 절대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제로가 되지 않고 1 아니면 2여야 되고, 여기서는 제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니까 because source is called by handshake only. Handshake only. Handshake에 의해서만 source가 호출되고, 그 다음부터는 토크백에 의해서 호출됩니다. 그죠? At handshake. Handshake. Talkback is called by 누구에 의해서? Sync. 그죠? Not. Rather than. Rather. RAT is than. source. source가 아니라 토크백이 싱크에 호출되는 거예요. 밑에 위에를 코드를 보시면은 싱크에서 처음에 이제 처음에 뭐예요? 핸드세이크 하는 부분. 핸드세이크 하는 부분이 요 문장입니다. 요게 핸드세이크. 이게 핸드세이크. 그리고 그죠? 그리고 핸드세이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토크백이 소스가 아니라 토크백이 싱크에 속출되는 거죠. 싱크로 코드를 보시면은 싱크 코드잖아요. 여기서 토크백을 호출하는 것은 싱크죠, 그죠? 토크백. 소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없잖아요. 그죠? 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없죠. 소스는 호출되는 건 여기서만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 그죠? Handshake. 바로 source is called here only. 여기서만 해요.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set interval 해서 set interval 해서 어디 있나요? 여기서 1초마다 토크백에게 1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토크백에다가 1을 던져주면은 이 토크백을 우리가 어디서 봤나요? 여기서 토크백을 봤잖아요. 그렇죠? 토크백을 받은 토크백 요 녀석입니다. 여기다 1을 던져줄 거 아니에요. 타입이 1이 던져주게 되죠. 타입이 1이 오게 되면 console.log hi jupiter 저장해서 돌려볼까요? 제대로 동작하는지 hi jupiter 1초마다 계속 날아오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걸 또 중단을 좀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중단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중단할 수 있을까요? clear interval 를 넣어주는 방법 여기죠, 그죠? 여기 type 2 하면은 clear interval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3초 뒤에 혹은 2초 뒤에 clear interval을 해줄 수도 있죠, 그죠? 여기다가 넣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set interval 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clear interval 해서 clear interval을 3초 뒤 여기다 넣어줄까요? clear set timeout 여기다 넣어준 게 좋나요? set timeout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줘보죠. 이렇게 해서 가로가 왜 안 만들어지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서딩의 토크백에 일을 던져주는 거죠. 그죠? 이거 언제 하느냐니까 세 번만 받으려면 2초로 해줘야 되겠네. 0, 1, 2 이렇게 될 테니까. 그죠? 그러면은 2초 뒤에 여기다 합시다. Sync will send to talkback after 2 seconds. 그죠? 그러면 싱크가 토크백에게 2초 뒤에 일을 보내주게 되면은 그러면 소스나 2초 뒤에 이걸 받을 거 아니에요. 토크백을 통해서 일을 받게 되죠. 일을 받게 되면은 싱크에게 다시 일을 전달하는 거죠. 그럼 싱크에게 다시 일을 전달하게 되면은 타입 2가 되어서 클리어 인터벌 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탁구 치듯이 탁구에 공이 오가듯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저장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두 번으로 끝나버렸네요. 한 번, 두 번. 제로, 일, 이. 세 번이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일, 이. 저는 항상 헷갈려요, 이 부분이. 두 번 나오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정리가 되었죠. 그렇죠? 이게 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풀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리스너블하고 풀러블하고 알고리즘을 한번 천천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되게 단순한 건데 이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처음 보면은 상당히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도 이게 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